대표님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아니, 그집 식구들은 실수가 참 많네요. 아, 뭐 하긴 뭐 실수까지 편리한 게 어딨겠어요. 많이 미안해하지 않아도 빨리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도 있고 더 물고 늘어지는 사람만 이상해지고. 난 그날 실수 아니었어요.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 있었고 좋아서 잔 거예요. 근데 뭐 그건 내 감정이고 상대가 아니라면 매달릴 생각 없어요. 하룻밤 잔 정도로 책임질할 것도 아니었는데 비겁하게 실수라고 하는 남자 나도 별로예요. 많이 놀랐을 텐데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푹 쉬세요. 아,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. 아까 제가 말한 집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. 방문도 꼭 잘 잠그고요. 가세요.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요. 너무 늦게 다니지 마십시오.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미세먼지가 밤에도 심하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대표님은 왜 안 자고 있어요? 저는 밤잠이 좀 없어가지고. 그럼 뭐예요? 아닙니다. 들어갈게요.